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좀좀 얘기해 설명을 주시죠. 해드리면, 네. 먼저 이 진실 게임이 돼 버렸어요. 누구 말이 맞냐? 추미애 장관은 검찰과 협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검의 여러분들 대변인 권순정 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검사가 둘이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검사장이랑 대검 대변인 권순정 검사가 둘이서 얘기를 뭐 모종의 둘다 검사죠. 네. 오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보고를 추미애 장관은 못 들었대요. 지 검사들끼리 한 명은 법무부 소속 검사, 한 명은 대검 소속 검사끼리 만나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도 안 했고, 그래놓고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먼저 법무부가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은 누구냐? 유재수 사건 때 동부지검 검사장입니다. 유재수 사건 때 동부지검 검사장이고, 이분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절충안이 뭐냐? 여기에 이제 꼼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수사팀 플러스 고검장을 투입해서 서울고검장, 같이 네. 수사를 지휘를 하자. 나는 수사에서 손 떼고 보고만 받겠다. 이거 굉장히 꼼수죠.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꼼수를 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고검장을 투입하냐? 왜 다른 수사팀들도 같이 수사를 하게끔 하냐? 겉에서 보면 뭐 형평성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지만,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윤이도 배제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나도 손 뗄게. 이성윤, 너도 손 떼. 그렇죠. 그래서 제3의 인물, 서울고검장, 바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투입하려는 거예요. 개수 여러분들 중에서 보세요.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3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할때 나머지 23기 이전, 22기 선배들은 옷을 이미 다 벗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옷을 안 벗고 있다가 그 22기로서 서울고검장의 검사장으로 지난 윤석열 총장 취임과 같이 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많이 받아줬겠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성윤도 배제시키고 나도 배제시키려는 꼼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고검장을 바꾸면 거기에다가 다른 수사팀을 투입한다, 검사들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사의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거의 확정적 증거를 가지고 기소에 자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검사들을 투입할 경우에 고검장도 달라졌죠. 수사 방향을 틀어버리면 현재의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 방향이 달라지죠. 두 번째, 수사 방향을 튼다는 건 뭐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파고드는데, 다른 검사들을 투입할 경우는 MBC도 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사의 방향을 튼다는 것은 MBC도 틀어서 같이 수사한다는 바로 그 꼼수고,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론 서울중앙지검보다 지방법원이죠, 지방검사죠. 서울고검이 상급 기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지휘하지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성윤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투입하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시면 돼요. 그렇죠? 이성윤을 날리기 위해서 고검장을 투입하려고 했고, 다른 수사단을 투입해서 MBC와 다른 수사 방향을 틀라 그랬다.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즉시 거부를 했고 지금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대변인이 서로 진실 게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